그래서 칼집을 넣어서 벌려주시는 거죠. 아니 동네 어르신들이 간혹 브로콜리를 왜 색깔을 이렇게 빼놨냐고 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죠. 진짜 있어요. 네. 맞아요. 근데 이건 이제 양배추의 이제 어떤 그렇죠. 변형이기 변형이라서. 자, 이렇게 이제 잘라서 등분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르고 나면은 사실 요 줄기 부분이 또 많이 남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 버리지 마시고 납작 썰어서 같이 넣어주시면 그 부분이 사실은 더 비타민 C가 굉장히 또 많이 들어있어요. 요걸로 뭐 해주실 거예요? 요걸로 지금 피클을 만들 피클. 근데 브로콜리로 해도 되는 거죠, 선생님? 물론이죠. 그러니까 어떤 재료든지 사실은 다 가능해요. 가능한데 일단 이제 피클을 만드실 적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물하고 설탕 식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물 3컵에 식초가 1과 3분의 2컵 그리고 설탕이 1과 2분의 1컵이에요. 근데 어떤 집 피클은 막 물큰물큰한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아삭아삭해요. 맞아요. 왜 뭔 차이예요? 그게 무슨 차이냐면 얼마나 뜨거울 때 재료에 들이부었느냐의 차이예요. 얼마나 뜨거울 때 들이부었느냐. 네. 그 표현이 뭔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. 어떤 겁니까? 들이 붓는 거와 붓는 거.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네, 해주세요. 뜨거운 걸 붓는 거는 살살 뜨거우니까 살살 붓는 걸 붓는다 그러고 뜨겁던 뭐든 촛단지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붓는 거. 이걸 들이 붓는다고 하면 내가 한 번에 그 채소 안에 있는 채소가 흠뻑 젖게 하는 게 들이붓는 거고 쫄쫄쫄 그거는 붓는 거. 비가 들이친다고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이게 사실 가장 뜨거운 상태에서 가장 강한 열을 닿았을 때 아삭거림이 훨씬 더 좋은데 왜냐하면 닿자마자 익으면서 형태가 잡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피클을 만드실 때나 오이지 같은 것도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요. 굉장히 뜨거운 상태일 때 채소가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형태가 딱 잡혀서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속에 있는 성분들이 단단한 상태로 형태 유지를 해주게 돼요. 이거는 그 스파이스를 같이 이제 내주는 재료들이에요. 뭐 월계수잎하고 정향, 거기에 뭐 파피시드라고 하고 양귀비 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있으면 넣으시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사실은 되거든요. 뭐 통후추 같은 것도 같이 섞어서 일단 여기다 같이 넣고 팔팔 끓여주시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끓는 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지금 옆에 끓이고 진짜, 있는데 자, 보여드릴게요. 중앙까지 이렇게 거품이 올라올 정도로 팔팔 끓을 때 자, 들이붓습니다. 들이붓습니다. 아, 이렇게. 그리고 바로 불을 꺼주세요. 꺼주시고. 불 꺼요? 예.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, 여러분. 뭐 저는 이제 조금 더 색깔을 예쁘게 좀 내려고 파프리카를 조금 작게 썰어서 같이 넣어줬거든요. 근데 요 상태에서 그냥 식히시는 거예요. 그대로? 예. 요걸 그대로 식혀놓은 게 요거예요. 한번 드셔보세요.